안녕하세요 여러분, 네모 아저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짜자잔, 귀여운 금붕어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이 금붕어는 색종이 한 장만 있으면 따라 접을 수 있고요. 접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. 자, 저는 이 주황색 색종이로 금붕어를 접을 건데요. 접으려는 주황색이 뒤로 가도록 해서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 가장자리가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자, 반대쪽 가장자리도 이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똑같이 접어주시고요. 이번에는 요 가장자리가 요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군데도 여기랑 똑같이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다시 펼쳐 주시고요. 이번에는 이 접었다 펼친 부분을 이 안쪽으로 넣어서 접어 주세요.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접어 주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요 한쪽 부분을 이 양쪽 두 갈래를 이렇게 옆으로 벌려서 이렇게 배 모양으로 만들어서 눌러 접어주세요. 자, 원래는 요런 모양이었었는데 이 부분을 양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눌러 접은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다시 왼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돌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넘겨주세요. 반대쪽도 넘겨주시고요.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 겉에 오도록 전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. 뒤집어서 반으로 접으면은 이 부분이 겉으로 오겠죠? 자, 그 다음에는 요쪽 가장자리가 요 아래쪽에 만나도록 이 부분을 옆으로 접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요 끝부분이 여기까지 오도록 접어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는 요 가장자리가 여기 요 주름까지 오도록 이렇게 비스듬히
내려서 접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이 윗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접어주세요. 자, 요런 모양이 됐으면은 뒤집어서 반대쪽도 여기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. 이렇게 돌려서 요 가장자리가 여기까지 오게 접어주시고 요 끝부분이 여기까지 오도록 접어주시고 요 가장자리가 여기 요 가운데 주름까지 오도록 비스듬히 내려 접어주시고 이 윗부분을 내려서 접어주세요. 자, 그러면 반대쪽이랑 똑같이 접었죠? 그 다음에 원래 상태로 이렇게 뒤집어서 돌려놔 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 뒷부분을 뒤집어서 접어줄 거예요. 요 가장자리가 요쪽 가장자리에 만나도록 접었다가 펴주시고요. 이 접었다 편 부분을 밖으로 뒤집어서 접어주세요. 이 부분을 요 반으로 접은 부분을 펼쳐서 여기 요 주름대로 밖으로 뒤집어서 접어줍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 밖으로 뒤집어 접은 부분에 요 한 겹만, 제일 바깥쪽 겹만 다시 뒤집어 접어 줄 건데요. 요 선을 따라서 이 부분을 밖으로 뒤집어 접을 거예요. 이렇게 요 겹을 꺼내서 뒤집어 접어 줍니다. 자, 원래는 요 모양이었었는데 여기 요 겹만 꺼내서 요 밑으로 내려오도록 이 겹을 꺼내서 뒤집어서 접은 거예요. 자, 이렇게만 접어도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가슴 지느러미, 여기가 꼬리 지느러미라는 걸 알 수 있겠죠? 그 다음에는 요 가장자리가 요 가운데 주름에 만나도록 접었다 펴주시고요. 요 아래쪽 가장자리도 요 가운데 주름에 만나도록 요 가운데 주름에 만나도록 접었다가 펴주세요. 뒷면도 똑같이 위쪽 접었다 펴고 아래쪽도 접었다가 펴줍니다. 그럼 이렇게 꼬리 지느러미에 예쁜 주름이 생겼어요. 자, 그 다음에는 요 부분, 이 부분을 요 가장자리가 요 아래쪽 가장자리에 만나도록 바깥쪽으로 접어주세요. 요 모양을 이렇게 접은 거예요. 자, 뒷면도 똑같이 이 부분을 바깥쪽으로 요 가장자리가 요 가장자리에 오도록 접어줍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원래대로 돌려서 자, 이 부분이 너무 위로 솟아있어요. 그래서 여기를 계단접기를 해서 살짝 밑으로 꺾어줄 거예요.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 접었다가 살짝 비스듬히 꺾어서 이렇게 접어줍니다. 자, 이 부분을 계단접기를 한 거예요. 자, 뒷면도 똑같이 이 부분을 내려 접었다가 비스듬히 뒤쪽으로 접어서
꼬리 지느러미가 좀 더 예뻐 보이게 꺾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이번에는 요 위쪽 가장자리가 여기 있는 요 주름에 만나도록 접었다가 펴주시고요. 자, 여기 접었다 편 주름이 있죠? 요 주름대로 이 안으로 접어 넣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요 안쪽을 들어서 이 안쪽을 이렇게 들어서 요 뒤쪽 부분이 여기 이 안으로 접어 넣은 부분을 감싸도록 이렇게 덮으면서 접어주시고요. 그리고 이 반대쪽도 여기랑 똑같이 안으로 넣어 접어주세요. 자, 그럼 이렇게 해서 예쁜 금붕어가 완성됐어요. 자, 여러분들도 예쁜 금붕어를 접을 수 있었나요? 잘 보고 따라 접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쉽고 재밌는 만들기나 종이 접기로 돌아올게요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